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종목사일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수요일장은 오늘은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이 보류되면서 국내 증시 변수에 대한 부담이 하나 덜어내게 되자 코스피는 오늘 반등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금통위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통위를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에서 2050선대까지 내려섰는데요. 코스닥도 고점을 조금 높이더니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통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국내 증시, 지금 어떤 종목을 미리 사봐야 할 것인지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앞두고 오늘 함께하실 분은요,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시장은 금리 인하다, 동결이다, 뭐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업종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증권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 보험이나 은행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쪽으로 좀 시장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내일 뚜껑이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도 궁금하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방법 알려주시죠. 네. 눈치가 매우 빠르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맞아요. 시장의 동향이 이제 바로 하루 앞둔 시점에서 증권주의 상승이 아닌 은행주나 보험주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는 인하가 아닌 동결 쪽으로 오늘 시점에서는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동결이다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쫓거나 아니면 관망의 심리로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전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약간의 이제 무게감 또는 부담감을 얹고 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강하게 빨간색의 불꽃 양봉을 또 띄우면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결국은 상승폭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원인으로 본다면 중국 A주의 MSCI 편입 불발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다가 오늘은 그 탄력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내일장에 대한 부담감에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어떤 뭐 금통위에 대한 그 결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또 겹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시장에서의 그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이 결국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뭐 추가적인 하락 또는 시장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완벽하게 또 내려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내일장에 대해서 너무 금리 동결 또는 이제 인하에 대해서 어떤 한쪽의 방향성으로 베팅을 하신다면 내일장에서 또 큰 한번 위기를 네. 겪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황민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열렸습니다. 현대건설은 5% 정도 손실이고요. 대상이 11% 정도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보유 의견을 유지하시고요. 대용제약 여전히 잘 갑니다. 4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4.7% 손실, 빙그레도 3% 정도 손실입니다. 손절과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뺍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1% 정도로 손실폭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장에서 2% 정도 보험주가 오르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고요. 더존비주는 6%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4% 정도 오릅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10% 이상 오릅니다. 메르스 충격 전해 주가로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삼성테크윈이 9%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도 좀 많이 빠지는데요. AS를 받아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파라다이스가 현재 4% 정도 때 지금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빠질만한 이유는 없죠.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중국 쪽의 매출, 중국인들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파라다이스의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접근으로 분명히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 사업 쪽에도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라다이스가 만약에 면세점 사업의 진출을 확고히 이제 다지고, 그렇게 이제, 면세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는 훨씬 더 싼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산 카지노라든지 이제 카지노 증설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으로 본다면 역시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노리시는 분들,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종목들 안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현재 0.68%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네. 수익률로 본다면, 일단 수익률이 한 4% 정도입니다. 과거에 이제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동안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카카오 매수 관점의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현재 4% 정도의 수익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광고 산업 자체가 이제 1분기 비수기였고, 2분기부터 이제 성수기 진입 효과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로 봤을 때는 다음 카카오 현재 구간대에서는 역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충분합니다. 음봉 정도의 수준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종목들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테크윈이죠. 네. 자, 삼성테크윈.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갑자기 막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테크윈은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오늘 역시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쪽이 인수됐을 때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 쪽이 인수가 됐을 때 우려감보다는 역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삼성테크윈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곧 이름이 바뀌겠죠. 이제 하나테크윈으로 이름이 바뀔 텐데 삼성테크윈 현재 주가도 역시 쌉니다. 저는 분명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수익률이 9% 정도 진입을 했지만 네, 추가적인 탄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높게 평가해 봤을 때 양봉이 아닌 음봉 정도 자리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네. 삼성테크에 놓치신 분들은 한번 음봉 정도 자리에서는 매력 있는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로 구사해서 삼성테크에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삼성테크윈 좀 음봉으로 밀렸을 때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함께 못하신 분들은 그 기회를 앞으로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AS를 모두 맞춰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기 전에 힌트부터 알아보죠. 네, 힌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힌트를 준비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잘 맞추시기 때문에. 자, 화면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감자입니다. 감자요? 일단 감자를 결정한 종목을 들고오진 않으셨을 것 같고. 네. 감자가 잘 익은 걸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맞죠? 탐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이슈면 지금 시장에서 메르스 아니면 금통위일 텐데. 네. 메르스는 황민영 멘토님의 투자 취향을 본다면 코스피 종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닐 것 같고, 금통위와 관련된 종목일 것 같나요? 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서 살짝 살짝 이제 어긋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금통위의 결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라는 걸로 봤을 때 올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리요.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 네. 그래서 미국 금리 비슷하네요. 인상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오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 있는 종목 바로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네,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오늘자 은행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업은행이었거든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올 초부터 제가 기업은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올해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봤을 때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을 탑픽 종목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은행주 하면 황력 그리고 은행주 이렇게 두 가지 놓고 본다면 기업은행을 항상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 혹시 PD수첩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제 방송 가계 부채 관련된 내용이었죠. TV도 많이 보시네요. 네. 어제 이제 저녁에 저도 이제 쉬면서 네. TV를 켰는데 PD수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네.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시장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그 PD수첩에 대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구나라고 네, 느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10조 원 이상 증가를 했어요. 맞아요. 4월에. 네. 그래서 한국 가계부채는 현재 이제 1100조 원을 돌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의 80% 까지 거의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GDP 대비했을 때 80% 정도까지 육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GDP 대비했을 때 가계부채가 80% 이상 돌파가 됐을 때 보통 1, 2년 내에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만큼 가계부채가 GDP 대비했을 때 80% 이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많이 인하하기엔 네. 조금 무리인 상황이죠. 약간의 무리가 좀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화면 약간 준비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수록 무섭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죠. 보게 되면요.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가계부채가 6조 3천억대에서 7조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네.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고 나서 역시도 가계부채가 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3월이었죠. 3월 달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면서 4조 원대에서 무려 이제 10조 원대까지 거의 급격하게 가계 부채가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계 부채가 발생이 되겠죠. 네. 지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보면은 어제도 이제 그 PD수첩에서도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 보니까 그 부채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이제 무관심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네.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부채 지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이 올해 9월 달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나왔고, 최소한 빨라지면 9월 달이겠죠. 그지? 네. 안 그러면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가 네. 예정되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 내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국내도 따라가야 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내일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인하가 거의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의 금리 수준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현시점에서는 일단 은행주 그리고 또 보험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려보면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외에 그 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망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보다 금리 동결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덧붙이는 대변하는 그 입장을 본다면 내수 부진 지속 그다음에 국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나 보험주한테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요. 중소기업 그 채권 중금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소기업 금융채권 쪽의 조달 비중이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쪽 그 채권 쪽에서는 이제 시중금리하고 연동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실적 저하로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 방어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 실적에. 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앞세우고 있는 건 바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화면 잠깐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고용 보고서의 그 내용 네. 일부분은 이제 네. 빼놨는데 위쪽에 보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8만 건 증가세가 나왔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크게 상리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화면 밑에 보면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실업률이에요. 네. 실업률이 지금 현재 보면 5.5%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발표가 됐을 때는 5.4%였는데 조금은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하는 실업률 수준을 미국에서는 5%에서 5.2%로 보는데 지금 5.5%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대가 된다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실업률 역시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 쪽의 입장이고요. 그다음 바로 이제 또 다음 화면 보게 되면요. 이번 새벽에 나왔던 어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이제 졸츠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이 졸츠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신규 구인 건수의 증가 폭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신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겠죠. 그죠?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잡 오프닝 레이시라고 해서 신규 구인 구직률이죠. 구직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려고 하고 있다. 네.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안에서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성장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경제지표들의 개선세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경제지표가 좋아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9월 달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내도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별 접근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모멘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두 가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으로 남은 모멘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고요. 이 배당 성향 자체가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5% 정도 비중이 됩니다. 배당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일반적인 은행의 평균은 15% 정도 되는데 기업은행은 26%,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금이 한 450원, 배당 수익률이 약 3.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은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자체가 이제 그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PBR로 보통 이제 저평가를 보게 되는데 지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PBR이 한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기업은행의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흐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최근 들어서 13,000원 부근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을 돌려내고 있는 상승으로 전환시켜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일단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일단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네. 이제 현재 양봉에서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약간의 음봉 정도 좀 눌렸을 때 매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14,200원 정도 자리에서 현재보다 좀 싸죠. 14,500원 정도 지금보다 100원 정도 싼 자리 14,200원에서 14,5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매수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업을 이제 매수했을 때 이제 목표 주가를 봐야 되는데 역시 저는 단기로 본 게 아닙니다. 중장기 오늘 하반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네. 목표 주가는 현 시점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일단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요. 일단 현 시점에서 만약에 눌림목이 발생이 됐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13,5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손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3,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매수 가격은요. 14,2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조금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길게 봤을 때 18,000원이라고 정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3,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주말에는 강연회도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주말에 강연회를 또 준비했고요. 오늘 장 마감 후 3시부터 네. 4시까지 공개방송 준비했습니다. 일단 공개방송부터 말씀드릴게요. 3시부터 4시까지 매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 3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제 목소리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3시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대구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1시부터 3시까지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대구 상공에서 4층 회의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이번 주, 다음 주는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 변동성이 30% 확대가 됩니다. 네. 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 직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민혁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확인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통위 소식 가지고 다시 뵙게 되겠네요. 고맙습니다.